안녕하세요. 유튜버로 첫 발을 내디딘 꼬시조아입니다. 첫 게시로 10년 된 풍로초를 가지고 근상 만들기 도전해 보았는데요. 목대가 굵직하게 묵어서 근상 못지않은 묵은 둥이로 긴 세월을 말해줍니다. 이렇게요. 처음부터 진작에 근상으로 옮겨 심었으면 아마 지금쯤 아주 멋들어진 근상이 되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큰 아이예요. 문제는 이 아이를 동영상 한답시고 만지작거리다 토분을 댕강 깨뜨리는 바람에 급하게 근상을 심느라 정확한 지식 없이 근상은 뿌리를 드러내어 심는다는 얄팍한 정보만 갖고 무턱대고 심었더니 잔뿌리들을 너무 많이 제거해버린 탓인지 잎들이 풀썩 주저앉아서 심한 몸살을 해가지고 적잖게 당황을 했답니다. 10년을 함께 해온 풍로추를 한순간에 이렇게 보내는 건가 하는 허망함과 걱정에 만감이 교차하는 그 마음 아시려나요? 분갈이를 하면서 보니 한 몸인 줄 알았던 풍로가 이렇게 세 개가 엮여 있어서 나눠 심었어요. 세 개로 이렇게. 이한 아이는 쌩쌩한데 분갈이 몸살이 별로 없었고, 요두 아이가 하루도 지나기 전에 이렇게 잎들이 풀썩 주저앉았더라고요. 목마른 것처럼. 그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해봤는데요. 하나는 비닐에 숨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 숨구멍을 뚫고 이렇게 묶어줬어요. 묶어주고 비닐을 씌워서 이렇게 있던 아이는 아직도 그대로예요. 이렇게 2주 정도 놔두면 숫기를 머금고 다시 회생을 한다는데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급한 마음에 이 아이는 물꽂이를 해보았어요. 해보았더니 다음날 이렇게 잎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굵은 뿌리가 혹시 물러서 죽을까 걱정이네요. 그래서 이대로 뿌리를 내릴 동안 계속 두고 봐야 할지 아니면 뽑아서 후계에 다시 심어줘야 할지.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게 지금 막 이렇게 잎이 누렇게 뜨고 있어요. 과수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흙에 심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 아이도 물꽂이를 해서 수분을 흠뻑 머금게 한 다음에 다시 흙에 심어볼까 해요. 이 물꽂이 한 아이는 이렇게 혹같이 생긴 공 모양으로 새 둥지 마냥 둥지를 틀고 있어요. 이렇게 새싹 보이시죠? 새싹이, 새로운 새싹이 새 잎이 막 돋아나고 있는데요. 원래 두 덩이였었는데 한 덩이는 떼어서 따로 심었더니 오래 못 살고 바로 보냈고 이 아이는 용케도 아직 잘 살아 있습니다. 잎이 풍성해지고 나중에 꽃도 피울지 무척 기대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꼭 회생을 시켜야 되는데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이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분발해지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설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